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모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명신산업이란 종목이고요. 코드번호는 이제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22일 화요일 1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네, 위아래로 정말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아래로는 17%, 18% 정도 급락하는 흐름을 장 초반에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반등이 또 44%, 다시 한번더44% 정도 상승을 해줬고,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죠, 이게? 20%, 네, 20% 정도 급락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예, 이렇게 보여도 위아래로 약간 이런 변동성을 자랑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 걸리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변동성을 또 즐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트레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변동성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트레이더들은 많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 조금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현재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지난주부터 리뷰를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예, 매수 관점 이렇게 계속해서 좀 리뷰를 했었는데, 어쨌든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심리는 상당히 뭐 처음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그 변동성을 또 즐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현재 이제 이 기업이 지금 핫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이제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오늘도 그런 변동성에 있어서 최근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S&P 500 지수에 이제 테슬라가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상장이 되었죠. S&P 5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었고, 근데 그와 함께 이제 상장이 되자마자 좀그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약 6%, 네, 6.4, 6.5%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차트는 이게 S&P에 이제 상장이 된 테슬라 주식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좀 거래 대금이 상당히 그저께 이제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크게 터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빠지는, 예, 여기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를 돌파하게 되고 이렇게 좀 지지받아 주면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바로 빠졌기 때문에 아마 좀 이런 여기를 지지 공방전으로 펼치면서, 예, 여기를 지지 좀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테슬라의 주식 아마 여기 한 668불, 예, 668불 근처에서 좀 지지 공방전을 펼치지 않을까. 올라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명신산업도 좀 좋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결국에는 테슬라 움직임에 따라서, 네, 이렇게 가는 흐름 아니면은 여기서는 저항받고 빠지는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슬라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나왔던 S&P에 상장이 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애플카가 이제 애플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를 지금 출시하겠다. 예, 2024년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애플카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좀 상장 기대감이 이제 꺾이면서 주가가 한6% 조정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애플카까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변동성을 확대한 느낌이 있고요. 명신산업은 정말 미쳤네요. 변동성이. 와,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지? 네, 아무튼 그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거였죠. 예, 변동성이 상당히 클수 있으니까 한 60분 봉상에서 5일선 정도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초가 자체도 그렇고 테스트한 위치도 5일선 정도를 테스트하고 빠졌죠. 예,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느낌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장 초반에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후에 또 올라가니까
또 본전치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이 변동성을 자랑하지만 돈 벌기는 좀 힘들죠. 상당히 뭐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력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아, 근데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테마적인 요인들, 테슬라 부품의 공급사로 지금 대장주격에 있는 게 지금 명신산업, 센트럴 모텍, 그 다음에 DIC라는 종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신산업이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돋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DIC, 네, DIC도 약간 부대장격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DIC가 더 미쳤죠? 네, DIC도 미친 것 같고. 자, 수직으로 올라가네요. 네, 어쨌든 명신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또 그로 인해서 뭐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전에 좀 못 움직이다 좀 오랜만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테슬라에 대한 주가 방향성이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현대기아차에 핫스탬핑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도 그게 있죠. 그 현대에서 출시되는 아이오닉 그 전기차 아이오닉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매도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은 맞는데, 그 기회가 상당히 지금 뭐 3분봉이나 5분봉 정도로 보지 않고서는 포착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죠.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스탬핑이라는 게 이제 전기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고온으로 이제 가열한 이후에 금형에서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초경량, 초고강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그리고 전기차의 효율을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으로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그 한 세 분 정도가량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망설이다가 오늘에서 매수했는데 한번 늦었나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영상 보고 많이 안심이 되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드려도 이해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제가 느낀 거는 오늘 댓글을 보면서 또 시혜가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괜찮으려나? 너무 욕심내서 내다가 더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1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을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해하는 그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각자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러니까 한 60일선, 그러니까 딱 60일선 이 정도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만약에 여기가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18%잖아요. 예, 마이너스 18% 시가 고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5일선을 가지고 대응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서 대응하기도 어렵죠. 5일선이 여기 이쯤에 있으니까, 예, 이쯤에 있으니까 저 대응하기도 어려우니까, 만약에 또 마이너스 계좌가 만약에 이런 데서 샀다라고 하면은 또 마이너스 10%에서 15% 나는 거는 뭐 일도 아니니까,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근데 또 다시 한번 더 가만히 있었으면 또 수익은 줬어요. 네, 수익은 줬기 때문에 아마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데서 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가 좀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라는 분들은 굳이 제 영상을 또 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예,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제 영상 뭐 보지도 않을 거고 뭐 배워갈 것도 없겠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이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구간에서만 놀게 되면은 돈을 벌 확률보다는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왜냐면 그 변동성을 운이 좋아서 올라가면은 다행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라도 여기서 반등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런 데는 정말 만약에 내가 밑에서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잡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여기서는 좀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손절을 걸고 단타를 안 치면은 나중에는 좀 크게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팁을 드리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죽었을 때,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죽어 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 여기가 4시간 정도가 있어도 4시간, 뭐 여기서도 한 4, 5시간 이렇게 변동성이 줄이죠. 예, 4, 5시간 정도 줄이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이 죽었을 때 접근하는 게좀더 유리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이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또 여기서 접근해서 또 손실인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그냥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S&P 500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런 게 다시 한번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지 테슬라가 아니면은 저항을 받고 조금 더 빠졌다가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 지켜보여야 될 부분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 움직임에 따라서 맹신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작용하는 선에서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2월 17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후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젠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5,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8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또 추후에도 센트럴 바이오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